자, 그래서 연말이고 해서 겨울 분위기를 좀 내자 해가지고 겨울 명시를 두 편, 15분짜리 두 편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반시, 하나는 시조하고 한시 이렇게 해서 겨울 명시 1, 2 됐는데 두개다 하면 많으니까 오늘은 1번만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동안에 공부한 걸 한번 되돌아보고 소감도 발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나무 이원수.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응달이다. 혼자이다. 외롭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바람하고만 얘기를 나눈다. 추운 겨울이라 더욱 외롭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봄의 기억과 여름의 기억이 있다. 그것을 되새기며 나무는 휘파람을 분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작곡되었지만 이 시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강하게 호소되는 7.5조 작품이어서 잘 읽히고 외워지는 탁월한 동시이다. 겨울 초입, 나태주. 겨울 초입에 마늘촉을 텃밭에 심듯 내 가슴 흙을 후비고 너의 생각을 깊이 묻었다. 봄 되면 마늘촉 트듯 너의 생각에 새싹이 틀까. 추운 겨울을 그것만으로도 춥지 않게 살았다. 시에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삼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터이다. 이 시에서도 비유는 매우 중요한 창작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운 겨울을 사랑하는 이와 나와의 관계에 넌지시 비유한 다음 그 관계를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봄이 되면 촉 트는 마늘에 비유했다. 그를 위해 가슴 흙을 후비고 너의 생각을 깊이 묻는다. 그러자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져 온다. 시상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 간단하고 쉬움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게 들리는 것은 그것을 비유로서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 눈, 박용래.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말굽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의 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 터만 다니며 분비다. 같은 단어나 생각을 시한 편에 두 번, 세번 쓰는 것은 긴장을 이완시켜 글을 무르게 만든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시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능숙한 시인은 반복법을 잘 이용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점층적 상승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이라는 주어를 네 번이나 반복한다. 주어에 따르는 순서들은 제각각 다르다. 주어는 반복으로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순서는 점층적으로 상승 효과 또는 여기저기를 왕래하는 효과를 낸다. 시골이다. 말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여물이 있다. 그리고 빈터가 있다. 그것들을 눈발은 붐빈다. 각각의 곳에서 한 번씩 네 번을 붐빈다. 설야 김광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점화 끝에 호롱불 여유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냥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한 구절이 시를 살린다. 화룡 점정. 일백호 화폭을 가득 채워 대용을 그렸어도 눈동자가 없으면 용은 없는 것이다. 99짜리 시는 많다. 그러나 마지막 눈동자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범상한 시에 머물고 만다. 명구 하나가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비상한 시, 탁월한 시가 탄생된다. 흰 눈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으로 말함으로써 용의 눈을 그린다.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구절로서 눈 동자를 삼는다. 드디어 완성이다. 이두 구절을 제하고 이 시를 읽어보라.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화룡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성탄제 김 종길.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 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 일학원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차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시에도 색깔이 있다. 미술은 색깔을 소재로 예술을 창조하거니와 이 시에는 미술적 보색 효과가 선명하다. 눈의 흰 빛에 던져진 붉은 빛깔들, 붉은 산수유와 나의 붉은 혈액, 그것들의 붉음에 숯불과 내 볼의 열기가 더해진다. 때는 성탄절이야. 세상을 구원하시러 구세주는 오시는데 어린 목숨은 오늘 내일을 다투며 마지막을 기다린다. 그 곁을 지키는 할머니와 차가운 눈을 헤치고 아들을 위해 바깥 나들이를 떠나시는 아버지. 그리고 세월은 흘러 다시 성탄제가 온다. 살아남은 아기는 30살이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구세주의 사랑과 겹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붉은 산수유 빛으로 나의 혈액 속에서 알알이 아버지의 피로 흐르고 있다. 흰 눈, 박성현. 매일 흰 눈이 내렸다. 가장자리는 높고 안쪽은 따뜻했다. 늦도록 기울어진 초승달과 새파란 별이 곁을 지켰다. 언덕에 앉으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앙상한 뼈에 달라붙은 옛날이 초록의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나는 울음을 꺼낼 수 없어 매일 흰 눈을 뭉쳐 당신을 조각했다. 바람이 등에 기대 휘파람을 부는 4월이나 피와 녹이 사납게 엉겨 붙는 9월에도 매일 눈을 뭉쳐 당신의 악보와 의지를 그렸다. 흰 눈이 내렸다. 제발 그만이라 말해도 흰눈 내리는 4월과 9월은 그치지 않았다. 머물 수 없어 떠나는 이유가 회오리 치는 대낮이라면 이제는 믿어야 할까? 매일 흰 눈이 내리고 혼자 부르는 노래는 상냥했으며 당신의 조각은 어김없이 녹아 흘렀다. 눈이 내렸다. 매일 높고 따뜻한 새가 날아와 당신을 지웠다.
눈이 내리면 내 몸에서 쏟아지는 울음을 꾹꾹 눌러 심장 속에 감췄다. 심장을 찢어야 울음을 꺼낼 수 있는 한여름. 흰 눈은 그치지 않고 자꾸 당신을 지웠다. 흰 눈, 김정빈. 세상은 추워, 산문 밖은 무서워. 심산 유곡, 작은 집 부엌. 사나이는 개울과 얼음장 깨고 길어온 물 아홉 바깥스를. 100사람분 실히 밥 지어 먹일 만큼 커다란 솥에 들어 부으며 세상은 지옥이야, 얼음지옥 하고는 장작 한 아름 아궁이에 밀어 넣습니다. 이딴 거야 뭐 대수냐는 듯 단번에 쓱불 피우더니 불길이 제법 타오르자 그 활활 거리는 모양을 보며 세상은 지옥이라니까 불꽃지옥. 솥귀 잡아 젖혀 열고는 할할 끓는 물파랑 보며 다시 또 사람 살이 영락 없는 열탕 지옥이고 말고 하더니 이윽고 조용히 웃습니다. 어허, 말 다르게 웃음은 웬 웃음? 아기사, 사나이의 눈길 가 있는 저만치 앞산은 지장 보살님 같이나 멀고도 아득해서 가만히 그분 마음씨를 헤아려 보면 나무 곁 앞길을 보람 삼는 땅밑 세상은 잔뜩이나 쾌락한 수미산 도리천보다 오히려 살아볼 만도 한 곳이라. 그래, 어둑해 오는 그 저녁녘 국청사 볼목하니 닮아 보이는 사나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조가집 부엌 밖으로 세상 천지 좌우기 흰 눈이 내립니다. 여러 편의 시들을 봤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시를 본 감상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 혜영님부터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훅 지나가가지고, 네, 뭐 전반적으로 겨울 관련 시는 제가 처음 접해 보는 거라서 그냥 훅 지나가서 뭐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김강균의 설야가 조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생각할 여지가 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그거는 한글파일로 된걸 보면서 다시 볼 거예요. 네. 전체적인 느낌만 말씀하시면 되겠고, 시영님은 어떠세요? 예, 겨울의 시들은 쓸쓸하다던가 이런 뭔가 눈이 내리는 중에 어떤 조금 낯선 그런 먼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들로 이해가 되었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바하님 들어오셨어요? 아, 예, 들어왔어요. 바하님도 들으셨나요? 예, 듣기는 했어요. 예. 네, 느낌이 어때요? 저는 지금 이제 겨울 시만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낭송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배경 그림, 사진을 또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이제 감동했고요.
저는 저도 되게 김광윤의 설야라는 예. 시랑 좀 박용래 시인의 겨울밤인가? 그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고요. 또그 겨울밤에 대한 시의 해석을 좀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반복과 점층. 그래서 박용래 시인의 시가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네, 박영렬 선생의 그 시는요, 제가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잡지에 있을 때 시인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가 된걸본 적이 있고요. 그걸로 상도 받으셨고, 언젠가 그 시인협회에서 한국 대표 명시 100편을, 이제 시인 100명을 고른 다음에 대표작 하나씩 해서 100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박용래 선생님의 시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입니다. 충청도 사시는 분인데, 문단에 나와서 교유 같은 거 일체 안 하는 분이에요. 저 숨어서 시만 쓰고 아주 고독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고, 너무나 소박한 분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분이 말씀하신 김광균 선생의 설야. 이 시도 역시 한국 명시 100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지. 우리가 봐도 좋으면 시인들이 봐도 좋은 거지. 시인들이 뽑은 거거든요. 명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명시들이에요.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맨 먼저 겨울나무.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동시도 하나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7호조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7호조로 딱 아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더하여, 지지난주에 제가 겨울 콘서트, 우리 일산에 사는 합창에 갔었는데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노래를 부를 때는 눈 쌓인 응달이 아니라 눈 쌓인 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달이더라고요. 이게 언덕하고 응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응달이라는 건 이제 빛이 안 비치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언덕은 그저 중립적이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걸 보면은 이제 이원수 선생, 이걸 지으신 이원수 선생하고 저하고 기본 마인드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원수 선생님이 유명한 고향어본,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나라 대표, 뭐라고 할까, 어린이 노래죠. 어린이 노래이기도 하고, 또 가곡이기도 하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했고, 또 이원수 선생님이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제가 198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을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이원수 선생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자가 됐죠. 그래서 병문안을 갔었는데, 누워 계셔가지고 옆방에 계신 것만 보고 인사도 못했고요. 사모님만 보고 왔는데, 또 사모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쓴, 어린이 시절에 쓴 겁니다, 이게. 이원수 선생도 소년 시절에, 오빠 생각도 소년 시절에 쓴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 뒤에 문학 활동을 안 했고, 이원수 선생님은 동화도 많이 쓰고, 아동문학계에 큰 기여를 하고 가셨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눈 쌓인 응달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린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깊은 또는 힘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충격을 바란다라 18번. 그런데 노래는 부른다 이거지. 뭔가 깊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면 이거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봐도 늘한 자리. 이거 뭐 어린이한테 평생 같은 단어를 쓰나요?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이제 바람에게 듣고인데, 께는 원래는 이게 높은 사람에게 쓰는 존칭 그 어미지만은,
시로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걸 거예요. 넓은 세상 얘기도 실. 바람에게 듣고 하면 6이 돼버리니까 바람께 듣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7호조 내지는 그 리듬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음보에 맞춰서 읽어보면요.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에게 듣고 이런 벌써 바람에게 여기에서 음보가 흐트러지죠. 근데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한번 음보가 딱 떨어지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해가지고 어린이가 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데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시이지만 어른 시가 된 그런 경우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그 좋은 문장을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반 페이지 정도를 붙여서 감상문을 붙여가지고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센터사에서 낸 일이 있어요. 피 선생님 허락하에 말하자면 이제 공동 저작이 됐죠. 인쇄도 반문씩 받았으니까 공동 저작인데, 그때 재미있었어요. 173구절을 뽑은 다음에 이런 글 쓰는 데는 저는 금방 쓰거든요. 5분, 10분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아마 뽑고 글 쓰는데 일주일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정하고 교정 보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선생님이 글자 한자까지도 생각하면서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완벽하게 검증의 검증, 교정의 교정, 수정의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찾아뵙고 한 7, 8편 읽어드렸더니 오케이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종로가에 있는 센터사를 가서 바로 이제 출판 계약을 맺고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이 이제 올해 5월달에 다시 수정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오게 되면 서로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붙여본 건데요. 요게 이제 저가 잘 쓰는 그 문장 기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시를 공부하지만 또뭐 수필도 공부했었고 공부할 필요도 있고 또 문장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필이란 말도 쓰지만 문장이란 말도 많이 썼고요. 초기 우리나라 현대문학에서 문장이란 잡지가 있었죠. 문장지혜를 통해서 나온 유명 시인들이 많죠. 이제 문장을 잘 쓰는 거하고 시를 잘 쓰는 거 또는 글을 잘 쓰는 거다 연관이 되는데 이게 한 단어 가지고 한 문장이죠. 문답이다. 문자이다. 외롭다. 예, 한 단어 가지고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재미있는 글쓰기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면 그 응집력, 집중력, 이렇게 흡인력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중언부언하면서 뭐 나무는 응달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외롭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응달이다, 문자이다, 외롭다 이렇게 세번 정도, 두 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그 이제 그다음 글하고 리듬을 좀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보다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숙달이 되면 저절로 두번 해야 될지, 세번 해야 될지, 한번 해야 될지. 한번 있으면 다음 글을 길게 쓸지, 짧게 쓸지. 요게 저절로 이렇게 체질에 맞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신경 안 썼는데도 척척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솜씨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세번 하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바람하고만 얘기를 나눈다. 추운 겨울이라서 더욱 외롭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봄의 기억과 여름의 기억이 있다. 그것을 되새기며 나무는 휘파람을 분다. 외로운데, 외로우니까 부는 거고요. 외로워서 부는 거고요. 외로워서 달리려고 부는 거고, 오히려
외로울 때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외로울 때 나는 휘파람을 봅니다. 외로울 때 나는 노래합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나무야 나무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작곡되었지만 이시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강하게 호소되는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문장 기법인데 이렇게 쉼표를 한번 치고 이거는 이제 쉬라는 뜻도 있지만 글이 쭉 나가다가 1, 2, 3, 4, 5 하다가 다시 1로 돌아가거나 하여튼 3으로 돌아가거나 되돌아갈 때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호소되는 7호조 작품이어서 잘 읽히고 외워주는 탁월한 동시다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이제 쭉 낭송할 때는 쭉 지나가니까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좋긴 좋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로 된 거를 이렇게 보면 훨씬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아까 쓱 지나간 거 말고 감상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취영님이 제일 위에 있네. 취영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무에게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새로웠던 것 같고, 뭐 나무 사이 바람 부는 거 등을 가지고 또 휘파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 저 혜연님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이거를 볼 때는, 외롭다고 하지만, 역시 또 혼자는 아니라는 거. 어떤 통로로든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다,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휘파람 부는 것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분다, 노래를 한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수 없다. 나무도 혼자 서 있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라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어머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저 보통 문학적인 표현은 뭐 이렇게 그런 좀뭐 수사법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도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막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딱 간명한 그런 문장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예예. 요 응달이다, 혼자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예예. 야, 그렇구나. 본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우선 시를, 좋은 시를 쓰려면 시상,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잘 다듬고 안 다듬고는 그만두고. 요거 시를 쓸만하네? 하고 그 아이디어. 근데 요 아이디어는 이제 겨울나무. 겨울나무라는 아이디어. 겨울나무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요 발상 자체에서 뭔가 벌써 겨울나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뭐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시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무 하면 보통 봄에 싹 트는 나무, 여름에 잎이 무성한 나무. 가을에 단풍지는 나무 이건 생각하지만은 겨울나무는 잎도 떨어졌지요 꽃도 없지요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는 주목을 안 하는 것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역으로 겨울나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범상치 않아지는 거지 누구나 생각하는 잎 피는 봄뭐 무성한 여름.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생각하는 데서, 상식에서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데까지 생각이 나가는 것, 요게 이제 새로운 시상의 그 출발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기 봄, 여름 생각하면서 하면서 이거는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이제 겨울 초입인데 이 시야말로 시상 가지고 단단히 한 몫을 하는 시상 하나예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도 시상도 분명하고 시상만으로 그냥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수사기법도 없고 겨울 초입에 마늘촉을 텃밭에 심듯 내 가슴 목을 후비고 너의 생각을 깊이 묻었다. 누구나 이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못 쓰겠어요. 다 쓰지.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늘촉. 이 마늘촉이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마늘촉을 겨울에 심어요. 근데 예, 겨울에 이제 견디고 봄이 되면은 얘가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겨울에 죽지 않고 견딘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봄 되면 마늘 촉 트듯 너 생각에 내가 이제 깊이 묻었으니까. 그 비유죠. 마늘을 심는데 생각을 심은 거예요. 새싹이 틀까. 근데 요거는 조금 그 나태주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지만 조금 긴장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긴 해요. 추운 겨울을 그것만으로 춥지 않게 살았다 하고 답을 그냥 줘버리니까 음미할 여지를 좀 축소시킨 것 같아요. 사기 틀까 하고서 좀 여운을 남겼으면 이렇게 답을 주지 말고 사기 틀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까 하고 뭔가 좀 여운 있는 문장이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그 아이디어. 마늘촉이 겨울을 견디는데, 견디고서 봄에 싹이 트는데, 너의 생각을 묻었다. 그래서 춥지 않게 살았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요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테이다. 시 이퀄 비유 이래도 거의 돼요. 비유가 중요한 창작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운 겨울을 이게 사랑에 비유한 다음에, 그게 봄이 되면 싹 트는 마늘에 비유를 해가지고, 가슴을 흙을 굽이고 너의 생각을 깊이 묻는다. 그러자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져 온다. 시상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간단하기는 한데, 이거를 비유로만 하니까 시가 되고 문학이 되더라. 이제 이런 이제 감상인데, 네, 뭐, 저와 다른 또 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취영님은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잠깐 어디 가신 것 같고, 우리 혜연님, 어때요, 이 시? 저는 제목하고 마무리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음흠. 겨울 초입인데 춥지 않게 살았다. 음흠. 그 마무리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흠. 봄 되면 마늘촉 트듯 너의 생각에 새싹이 틀까?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하고 제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 제 생각은 안 맞는 것 그 같습니다. 말 들으니까 그러네. 나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네 번째 줄에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사기 틀거 하니까 겨울 초입을 했으니까, 거기로 돌아와가지고, 이 겨울 초입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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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죠? 네, 제목하고 마무리가 약간, 지금 안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그봄 되면 마늘 촉 트듯 너 생각에 새싹이 틀까 했으니까 봄 되려면 예를 들면 뭐석 달이고 넉 달이고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석달넉달 혹은 100일을 기다리고 있는 뭐 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여튼 겨울 초입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내년 봄을 그 생각해 보는 네, 살았다. 예 그런 이거는 아 살았다 지나가지 말고 네, 그쪽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겨울 초입이니까 이제 11월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월을 바라보는 시점을 11월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사기 틀까는 지금 11월이거든. 살았다 하면 이제 내년 3월이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11월에서 계속 끝내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겨울 초입이 맞죠? 네, 맞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겨울 초입에 이렇게 해놓고서 끝머리 가서는 3월달이 끝나버리니까 안 맞긴 안 맞네.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 저 과하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이분의 그 나태주 시인의 뭐 작품을 뭐 제가 아주 많이 뭐 이렇게 접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시 쓰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 좀 짧고, 예, 이렇게. 짧으면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냥 끝장내는. 예, 그리고 바로 답을 또 주시고 하는 게 이분의 그 약간 시 쓰는 스타일이신 것 스타일이, 같고요. 스타일. 예.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주는 보면은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답을 주는 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언시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잠언시로 쓸 수는 있는데, 예. 잠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잠언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밑에서 준비가 되고 나와야지. 예, 좀 어색하게 나오거나 좀안 맞게 나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잠언시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요걸 목표로 해서 요 앞줄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앞줄하고 약간 그런 그 유기성 면에서 서 착 달라붙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뭐 나태주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뭐 자세히 보면 더 이쁘다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네, 그런 시도 아, 더 짧죠 그거는. 근데 그것도 역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짤막하니까 이렇게 짧게 쓰는 이런 시를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런 시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길게 쓰지 말고. 아이디어 하나 딱 나오면 그 아이디어 나태주 시인의 시를 많이 봐가지고 뭐 짤막하게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면 길게 쓰는 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짤막하게 그냥 요 아이디어 하나 마늘촉 요 아이디어 하나 요 아이디어 하나만 딱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써보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최형님은 어떠세요? 마늘이 이렇게 이제 겨울하고 관련된 게 처음 좀 알았고, 또 그런 이 아이디어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물을 심는 행위, 뭐 씨를 심는 그런 거가 이제 생각의 어떤 씨앗이 돼서 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또 나중에 이제 그게 싹이 트는 그런 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기가 막혀요, 이 속줄은. 이 아이디어 진짜. 마늘촉을 깊이 심는 거를 생각을 심는 걸로 한 거. 싹이 틀까? 여기까지는 기가 막힌데, 요 마지막이 이제 아까 지적한 시점 문제하고 뭔가 좀더 여운이 있었으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디어 하나는 뭐 100점이 아니고 한 120점을 드려도 될 만큼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형문. 기가 막힌 명시예요, 이거는. 뭐, 제로는 여지가 없어. 이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까? 그리고 뭐, 요 앞에 넉 줄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또 분비다 또 똑같은 말이죠. 그게 새로운 거라고는 말집 호롱불 밑에 하고, 조랑말 말고 밑에, 밑에 두 개는. 여물선은 소리. 이번에는 이제 이건 공간적 시각적인 건데 이번에는 청각적으로 가더니만 이번에는 이제 행동적으로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근데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 그 재래적 농촌 풍경.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롱불. 호롱불이 상당히 은은한 느낌을 주고 호롱불 자체가 벌써 시죠, 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시골집에 밤에 호롱불 켜져 있는 거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시입니다. 풍경 자체가 그냥 시야. 그다음에 조랑말 말굽 이것도 그 자체가 시적 느낌이 확 나죠. 이 단어만 가지고도 조랑말이어야 돼요. 큰 말도 안 되고 미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조랑말 조그맣고 그다음에 말굽 밑에 그 밑에 분비다. 은비다는 말도 이게 우리말에서만 이게 참 느낌이 오지. 영어를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영어에 붐비다는 말이 있을까요? 외국어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에만 있을 것 같아요. 붐비다. 붐핀다도 아니고 붐비다. 야
그다음에 이제 염을 쓰는 소리. 말굽이 있으니까 말집, 말굽, 염을. 이게 같은 동네인데 이제 말집 옆에 호롱불이 있었나 봐요. 말굽이 있어요. 그다음에 염을 쓰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공간. 이 말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 넓어봐야 뭐한 10평 이내겠죠. 10평 된다고 해도 이제 변두리 하면은 이제 500평, 1000평으로 확 확장이 되긴 하는데 시야가 이제 넓어지는데 요 이제 눈발이 하필이면 또 늦은 저녁 때 와요. 어스름역에. 어스름역에 눈발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또 시죠. 근데 변두리 빈터만. 아무도 없는 데만 이렇게 다니면서 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온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시의 감각이 있고 정서의 느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는 뭔가 이게 한국적이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쓸쓸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기가 막힌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같은 문장이나 같은 시나 이런데 같은 단어가 두번 나오면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시가 몰라진다. 그를 무르게 한다. 하지 마라. 근데 어떤 데는 일부러 한다, 이 말이야. 일부러. 그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리듬감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점층법 때문에 그런 정보예요. 그래요. 리듬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리듬이 주는 그런 그 음악성이 생기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에 우리가 감상한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처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나에게는 꿈.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자를 하나 넣기도 하고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이라는 주어를 네 번이나 반복한다. 주어에 따른 수로들은 다르다. 주어는 반복으로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수로는 점층적으로 상승 효과. 여기서는 상승 효과보다는 여기저기를 왕래하는. 또는 공간을 넓힌 조랑말이라고 하는 10평에서 변두리라는 1000평으로 확 넓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시골이다. 이제 아까 그 우리 바하님 말한 문장 기법이에요. 시골이다.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장 하나죠. 그래서 이제 시골이다. 말이 있다. 호롱불이 있다. 여물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바꿨죠. 아까는 세번 똑같은 단어를 세번 했죠. 여기서는 응달이다. 혼자이다. 외롭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시골이다. 한 번만 하고. 말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염물이 있다. 이번에는 이것은 이제 공문으로 썼어요. 이거 단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리듬, 이것도 리듬이에요. 시골이다. 말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염물이 있다. 그리고 빈터가 있다. 그럼 이거 빈터 네 가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열할 거냐, 이거죠. 문장을 쓸 때. 시골까지 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시골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빈터까지, 네 가지가 있죠. 시골 안에 말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염불도 있고, 빈터가 있죠. 그러니까 시골하고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죠. 이건 전체를 말한 거고, 이건 부분을 말한 거니까. 시골이다 했어요. 이제 네 가지를 말을 해야 돼요. 서양의 그 영어 문장도 항상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그리고 하고서 붙입니다.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말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염물이 있다. 이것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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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죠. 그리고 빈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낭송을 해보고, 낭독을 해봐야 이런 문장의 리듬에 익숙해져요. 시골이다. 말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염물이 있다. 그리고 빈터가 있다. 여기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거 문장이 어떻게 쓰면, 꼭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렇게 써보았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것들에서 눈발은 붐빈다. 이것도 이어지는 거죠. 각각 곳에서 한 번씩 네 번을 붐빈다.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좋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좋은지, 아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정말 그 박용래 시인의 저 시가 되게 좋다는 얘기 예전부터 들었고, 이분의 이제 그 시가 이렇게 정말 언뜻 보면, 이거 너무 단조로운데, 이건 뭐 나도 쓸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이런 기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이렇게 공간도 좀더 확대가 되었고요.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뭐 단어 선택들, 이렇게 붐비다라는 이러한 그 시적인 이 단어들. 그리고, 변두리 빈터만 다닌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도 저는 참 놀라워요. 네, 거기가 빠졌으면요, 아마 예. 변두리 빈터가 없고 석 줄만 있거나 여기 변두리 빈터가 아니라 계속 초가집 안에 머물러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초가집 지붕에 붐비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음을 쓰는 소리에 붐비다 했어요. 음발은 초가집 지붕 위에 붐비다. 만약 이렇게 끝났다고 했을 경우하고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로 끝났을 때 천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시골의 그 저녁에 눈 오는 겨울 이런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그렇죠. 그 여기에 쓰인 그 시어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그 정말 한 폭의 무슨 뭐라고 동양화 뭐 그렇죠. 이런 그 그림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박용래 시인의 시가 이제 훌륭하다는 얘기, 저도 이제 많이 평론가들 뭐 평도 많이 봤었고, 참 이걸 따라갈 자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경향의 시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죠. 거의 이분뿐이에요. 그리고 이분만의 독특성, 특성이 있어요. 이 독특성을 흉내낸 사람은 잘은 모르겠고, 있더라도 흉내내가지고는 이미 뭐 아류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 고향에 가면 이분의 그 시문학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 서정주라든가 이런 대시인의 경우는 뭐 명시가 워낙이 많으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대부분의 시인들은 시한편 때문에 그 양반 시문학관이 생기는 거예요. 박용래 선생에서 이 시가 없으면요, 시문학관이 생길 리가 없어요. 다른 작품, 그 시집에 뭐한권 내서 예를 들면 100개의 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99개보다 한 개가 중요하거든요. 명시 하나가 그 시인을 살리는 거예요. 의정부에 가면은 천상병 선생 기념해가지고 해마다 뭐또 하고 그러는데, 천상병 선생도 귀천 하나 없으면 천상병이 뭐길래요? 귀천 가지고 그냥 천상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한 편의 명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해연 기념관, 시형 기념관, 바하 기념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명시를 우리도 써봅시다. 어쨌든 희망을 하는 건 자유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두고 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박용래 선생의 이 시는 정말 좋은 시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주영님도 감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반복법을 좀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그 이상의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 더그딱네 개로 해가지고 딱 적당하게 느껴지고, 그런 흩날리는 눈발 이런 거를 붐비다로 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장면들을 이렇게 포착해 주니까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혜연님도. 그냥 시골의 그 저녁때 풍경이 편안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또 읽어보면 옛 정서를 또 떠올리게 되고, 다 저녁때가 되니까 조랑말도 집에 돌아와 있는 듯하고, 또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그러니까 변두리 빈터라는 거는 밖에는 사람들이 없고 동물도 없고 뭐 이런 뜻인 거를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는 너무 편안하고 옛날 정서를 다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세대가 느끼는 것만큼 이 시에서 느낌이 좀 절반밖에, 절반도 안 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는 이 시의 가치가 좀 적어도 대중에게는 떨어질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그 이태백이나 두보의 한시리를 보고 좋다는 사람은 좋지만 너무 옛날 아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서리아는 이제 한국의 대표 명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리아, 이제 밤, 눈 오는 밤,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것도 그래요. 눈 오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을 때 하고, 설야라고 붙였을 때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시가 쓰여질 당시, 이 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데뷔작이에요, 이 양반. 신춘문예 당선작인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첫 번째 쓴 시가 자기 대표작이다. 이렇게 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문이 익숙하던 세대고, 눈 오는 밤, 이러면 그때 사람들은 느낌이 안 왔었어요. 설야, 그래야지 느낌이 왔고, 이 시에서는 설야가 또더 좋은 제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지. 눈 오는 거를 그리운 소식이라고 그랬네요.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려.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유여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며, 마음 허공에 등불 켜고, 내 홀로 밤 깊어들의 날이면. 요즘 같으면 내리면이겠죠. 요게 이제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어떻게 이런 생각이 또 났을까? 어떻게 눈 오는 데서, 눈은 정말 소리 없이 내리는 건데요. 예, 소리 없이 흩날리는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으니까 좋지, 눈이 소나기처럼 소리를 내면서 내리면 우리가 눈에서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소리가 없는데 옷 벗는 소리. 소리 아닌 소리지. 먼 곳에. 이 앞에서 또먼 곳을 그리운 소식 그랬거든요. 먼이 두번 나오는데. 어디 뭐한 데서 여인 옷 벗는 소리가 들려요. 시인에게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눈 오는 풍경을 여인이 옷 벗는 거에 비교를 하고, 야, 전에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가 풍경만 묘사하는 서경시에서 사람이 등장을 한다. 사람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면 이제 깊어진다는데, 이건 사연이 있긴 있는데 아픈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 범상치 않은 사연인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인이 들어왔는데 바로 내가 보는 여인도 아니고 어느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옷을 벗고 있네요. 이옷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섹시하거나 뭐 성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흰눈이니까. 흰눈이라는 게 얼마나 순결한 느낌을 줍니까? 더군다나 서글픈 옛 자취라고 했으니까, 서글픈 옛 자취하고 연결을 해보면, 하여튼 그 여인이 나오고 관계 있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옷 벗는 소리, 잠을 자려고 벗는지, 어디 외출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건지 그건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 구절이 암시하고 느껴지게 하는 바는 정말 이몇 글자입니까? 먼 곳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글자인데 열세 글자가 상상하게 하고 품고 있는 내용은 130자도 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야, 오죽하면 제가 화룡점정이라고 했을까. 의미하는 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는 했는데, 이 추회가 이제 옛날에는 썼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옛날을 돌이키면서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서글픈 예자취라고 했고 여인이 나왔고 하니까 이 여인과 무슨 잃어버린 추억이 있고 서글픈 추억이 있고 또 싸늘한 뭐 후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차단한 의상을 하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의상을 하고 했으니까 옷을 또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었다는 거는 그쪽은 벗었는데 나는 입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슬픔이 아까 이제 잃어버린 추해 추억 서글픈 예차치 해가지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데 뭔가 하여튼 서럽거나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후회되거나 이런 분위기하고 하얀 눈하고 어느 순결한 것 같은 그런 여인과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시라는 것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말을 하는데 그 듬성듬성의 사이사이에 함축과 여운과 이런 걸 넣어서 독자가 그 비어있는 그 사이를 풍부히 상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아까 뭐 13글자가 130자보다 많다고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제가 비유할 때 달과 달무리 비유처럼 달은 이 시에 나타난 글자 수, 13글자 이것이 달이고 이달 주변을 뿌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 우리를 상상하게 하고 시적 느낌을 갖게 하는 곡, 달무리. 이 달무리는 아무리 커도 달보다 뭐두 배, 세배 정도 큰데, 좋은 시는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열 배가 클 수도 있겠죠. 이 시가 그런 시 같아요. 여기에 나온 글자보다 훨씬 많은 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 그래서 좋은 시인데요. 그래서 한 구절이 시를 살린다. 화룡첨정. 이것도 이제 글 쓰는 기법인데요. 그냥 화룡첨정. 이렇게 해버렸어요. 일백호 화폭을 가득 채워 대룡을 그렸어도 눈동자가 없으면 용은 없는 것이다. 99짜리 시는 맞다. 점자라고는 안 했어요. 99점짜리라고는 안 했어요. 점 하면 너무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서 그냥 99라고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눈동자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범상하시고 되고 맞다. 그러니까 용을 다 그렸는데 눈이 없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구 하나가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비상한 시, 탁월한 시가 됩니다. 특히 이게 한시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치고 시안쓴 선비가 없을 터인데요. 그분들이 쓴 시하고 명시라고 하는 시 보면은요, 얼핏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달 얘기하고, 똑같이 뭐 여기도 흰눈도 얘기하고, 똑같이 뭐,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요, 화룡점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건 명시관 안식. 그거를 보완일 줄 알고 그거를 시상에서 착상해낼 줄 알고 그걸 써낼 줄 알아서 딱좀 급소를 딱 때려줘야 뭐 명시가 되지 비슷하게 쓴 거하고 명시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화룡점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화룡점정 이제 눈동자예요. 점정할 때 정이 눈동자라는 거거든요. 눈동자는 눈에 있으니까 흰 눈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으로 말함으로써 눈을 먼저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먼 곳의 여인을 옷 벗는 소리 탁 눈동자를 그린다 이거지. 이두 구절이 없으면 이 시의 값이 반이 아니라 내가 볼땐이 시가 값이 100원이라면 이두 구절 빼면요 50원도 안 돼. 30원, 40원어치밖에 안될것 같아. 그만큼 이 명구가 중요하니까 이제 아까 그냥 이한 편의 시 이거는 나의 대표적이다. 남들이 내 문학기념관을 지어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나의 문학기념관에는 이 시가 한가운데 걸려있다.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명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혜연님부터 서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시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하고
끝에 마무리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게뭐 어떻게 보면 그옛 여인을 상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차단의 의상을 하고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여인은 옷 벗는 소리가 있는데 나는 의상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맺어지지 못한 어떤 여인을 상상하고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유추하기에는. 네.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좋은 시니까 저마다 자기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바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요시 이제 너무 굉장히 유명한 시고,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어떤 여인의 그옷 벗는 소리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이제 해석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또 이제 뭐다뭐뭐 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네.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눈이 내리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먼 곳에 여인의 그옷 벗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그눈 내리는 소리가 여인의 옷 벗는 소리랑 닮았다, 뭐 이제 당연히 그게 중첩이 되죠. 예예 예, 그렇게 좀 되고요. 이제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잖아요. 이 시인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이걸 뭘 차단한다고 하거나, 요즘에 왜뭐 이렇게 거부 차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단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디찬, 겨울이니까. 차디찬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단정한 예.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단정한, 아, 차단한, 아, 네, 그래서, 단정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흐름을 완성한달까? 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인이 옷 벗는다지만 이게 무슨 야하게가 아니라 뭔가 순결하고 고귀하기까지 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하고 내가 뭐 사랑을 하든지 하려면 나도 격조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빛도 향기도 없이 그러나 홀로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어쨌든 단정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상을 하고 이렇게 한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차단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죠.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단한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정한, 이런 거, 정갈한, 뭐 이런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빛도 향기도 없고, 또 이제 슬픔이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이제 이랬잖아요. 겨울이고, 한겨울 밤이고, 그래서 홀로 뭐 차디찬?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느껴졌고요. 아무튼 뭐이 시는 그 일단은 그 진짜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또 하필이면 이게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 이걸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본인은 예, 이렇게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한다라고 해서 좀 이게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명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영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눈 내리는 밤에 이제 홀로 앉아 있으면은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좀 떠오를 것 같고, 그런 거 어가 이제 같이 뭐 같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옷 벗는 소리가 상당히 어떤 사각사각하는 그 뜰에 내렸을 때좀눈 밟는 소리 뭐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그 뭔가 그 한복일 것 같은데 그런 신비로운 그런 한복에 비치는 그런 그 어떤 실루엣이랄까 이런 게좀 괜히 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좀 신비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눈 내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안 들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야, 이건 한국 모든 시를 통틀어도 이렇게 멋진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옛날에 한번 감상한 적이 있으니까요. 요 뒤에 제가 색깔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보색. 예, 붉은색, 산수유, 그리고 나의 혈액. 거기다가 이제 숯불하고 내보를 열기는 빛깔로 된건 아니지만 이것도 굳이 빛깔로 하면은 붉은색이라고 볼수 있는 숯불, 내보를 열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가져온 산수유. 그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성탄절 되면은 왜 붉은색으로 된 무슨 그런 장식물들이 많잖아요, 동글동글하고. 그거하고도 또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이 시가 와 닿을 것 같은, 또 성탄이라는 게 범상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성탄 날, 구세주가 오시는 날, 모두 살리려고 오시는 날인데 아기는 죽으려고 하고, 그 아기를 살리려고 아버지는 또 추운 눈에 갔다 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에 감상한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지금 9시 40분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 길게는 6개월,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3, 4개월. 예, 그러면 6개월이라 보면은, 한 달에 4회 잡으면 4, 6회 24회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20회 이상 이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공부한 총소감 내지는 뭐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뭐 거창하게 워낙 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는 있나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이 모임을 인연 지어주신 분이 이제 바하님이시니까 바하님부터 6개월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이제 그 김성빈 교수님 원래 이제 줌 회의에서 줌 세미나에서만 뵙다가 네 이제 6월에 제주도에서 저희 뭐그 명상문화재에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뵙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직접 뵌건 처음인데 이렇게 동요도 지도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 이렇게 영성 그러니까 명상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지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 뵈면서 되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정말로 베스트셀러 작가였잖아요. 단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렇게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좀 이렇게 되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영성의 깊이도 다르시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저는 이제 원래 시를 좋아하고, 나도 언젠가는 좀 시를 써서 시인이 되어야지,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막 그냥 막연하게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국제명상문화재 갔었을 때, 제가 나름 이렇게 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시를 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교수님 뵀을 때 이렇게 그시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교수님께서 시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사실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를 안 썼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거기 갔을 때 제가 이제 나름 좀 이렇게 그 시가 나오면서 이 시를 좀 보여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교수님한테
지도를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받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도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듯이 좀 이렇게 좀더 세심하게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좀 교훈도 얻었고요. 하여튼 그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게 낭송에 대해서는 어때요? 낭송. 아, 낭송도, 예, 낭송도 많이 배웠죠. 낭송 기법을 배워가지고, 예, 이제는, 예, 뭐, 누가 낭송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고, 또 그 낭송을 자꾸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시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낭송도 되게 좋았어요. 시의 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됐죠. 예. 그래서 시간이 나면 원래는 킹 목사님 연설을 가지고 신앙송 말고 연설 연습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했었거든요. 연설은 시보다 훨씬 어렵다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일상적이지 않죠. 신앙송은 그래도 할 만하고 하라면 또 하겠지만은 연설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선 톤 자체가 신앙송보다 한 톤을 높여서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쉽다면 쉽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또 어려워요. 근데 특히 바하님은 이제 학교 교사이시니까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해 보여줄 필요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리고 낭독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문장 낭독법. 이 낭독을 하려면 스피디 좋거든요. 문장. 문장이 좋은 문장 갖고 해야 되는데 특히 피천득 선생님 스피디 같은 게 낭독 용 교재로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낭독법하고 연설법 이런 것도 또 연습을 하시면은 그것도 또시 창작하는데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언젠가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혜연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3개월째 제가 주간에 들어오게 된것 같은데요. 제가 시인으로 등단은 했지만 제 색깔을 못 찾아가지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터에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네, 매우 잘 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뭐 7호조도 또 교수님 덕에 또 알게 됐고, 또 낭송도 좀 낭송도 좀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뭐, 아직까지 색깔을 정확히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향상됐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듣긴 했습니다. 그게 아마 교수님과 만나면서 뭔가 그래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교수님께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수업은 계속 저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초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6개월 내지는 3개월 동안 한것 중에서, 내가 쓴것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 골라주세요. 골라서 카톡에다 공유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패러디를 해봤잖아요. 네. 패러디로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혜연님 같으면은, 동심초. 네. 그러면 동심초 원시하고 패러디한 시두 개를 완성을 하는 거죠. 완성을 해 주시면 각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형님은 취형님대로, 아님 바님대로. 그두 개를 확정을 하고서요. 왜냐하면 이제 패러디한 거를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듬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데까지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그두 개를
본인이 낭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녹음기가 되니까 본인이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안될수 있어요. 이 낭송이라는 게 이게 어쩌면 시 하나 낭송하는데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해보면 다시 들어오면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보면 목소리가 큰것 같아. 속도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본인의 녹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영상물을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서 공유를 해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은 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것만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겸양하는 의미에서 훌륭한 명실을 앞에다 놓고 두 번째 이제 나도 비슷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는 정도로 나 잘났다고 남에게 보여드리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좀 흉내를 좀 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정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감사하지요. 네, 그리고 주영님도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문학을 접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학 다양한 장르를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 자체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작 연습도 뭐 조금씩 하면서 더 많이 좋은 글도 많이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취영님도 패러디한 걸 보내셔도 되고 또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명시 하나 하고 본인이 낭송해야 돼요. 제가 낭송하면 소용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거 하나 하고 두 개, 네, 두 개를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은 어쩌면 일주일 사이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 낭송이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때 하는 거 하고 작품을 해가지고 낸다는 거는 일단 내가 보기에 결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뭐 90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점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앨범 하나 내는데 1000번을 불러야 노래가 나옵니다. 인류 가수도 그래요. 인류 가수라고 바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점검하다 보면 이게 10번을 녹음했는데도 성이 안 차고 처음이기 때문에 11번 녹음하셔야 될 거예요. 저같이 평생 신앙송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운 사람이에요. 뒤에 이제 시조 감상에 나오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시조 50수 경 참고서에 있는 걸 보고서 거의 많이 외웠어요. 단어 아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시조를 배우면서 시조를 써라고 숙제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3개 반에 180명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도 써온 사람이 없고, 저만 써왔더라고요. 보시고서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건 100점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103점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시조 같은 게 능숙하니까, 이영도 선생의 그 단란이라는 시조가 교과서에 나왔는데 바로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외웠잖아요. 그렇게 시낭송하고 외는데 익숙하면서도 지금 만든 그 영상 만드는데 낭송하는데 바로 안, 한 번에 안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낭송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욕심을 낼람 한이 없어요. 목소리가 큰가? 짧은가? 속도가 맞는가? 여기 왜 내가 힘을 줬지? 힘 주고 빼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거 자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재미니까. 이또 연말연시에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바쁠 건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송도 배울 겸 그렇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이제 새해에 제3기, 제3기 재미있는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